Breaking news. 1980년 개국된 최초의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 CNN은 세계 점유율 1위의 미국 케이블 뉴스 방송이죠. 하지만 가끔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너무 많이 또 자주 breaking news, 즉 속보를 남발한다는 점입니다. 이 속보가 정확한 사실일 경우 이슈를 선점할 수 있으나 가짜 뉴스일 경우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죠. CNN is fake news. 실제로 2020년 4월 김정은 사망에 대한 거짓 뉴스를 그대로 인용해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일 CNN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속보를 공지했는데 속보다 라는 말만 해놓고 아무 뉴스도 안 올린 거예요. 이에 여러 추측이 난무했는데 SNS 담당자는 이제 잘렸다, 고등학생 인턴이 저지른 실수다란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우리나라 커뮤니티에서도 이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는데 CNN 계정 담당자가 사고를 쳤다는 것이 사실처럼 되었죠. 또 이 사건이 터진 것을 계기로 다른 브랜드 계정들이 놀리기라도 하듯이 한 단어로 트윗을 했단 겁니다. 현대는 Cars, 워싱턴 포스트는 뉴스, 나사는 유니버스를 트윗했습니다. 특히 나사는 부서마다 계정이 있는데 총출동해서 놀리고 있다는 말도 있네요. 이 원월드 트윗에 동참하지 않으면 아싸 브랜드가 되는 이 상황은 정말 CNN의 실수로 시작된 것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이건 역시 가짜뉴스일까요?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참여한 걸 보니 이제 이 놀이도 끝물인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이 원월드 트윗의 시작은 CNN이 아니라 미국의 여객철도 운영기관 암트랙입니다. 암트랙이 먼저 다른 설명 없이 브랜드의 핵심 키워드인 트레인스 한 단어만 트윗을 하자 다른 브랜드들이 따라하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트윗을 한 시간을 보면 암트랙이 CNN보다 먼저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Now onto an interesting trend on Twitter. One word tweets. That's it. What was happening? Well, we don't know. 해외 미디어에서도 이 트렌드는 암트랙에서 시작되었고 왜 유행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CNN은 이 트렌드와 아무 상관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분명 촉매제 역할을 했어요. SNS 담당자가 이 트렌드를 잘못 파악한 겁니다. 즉 한 단어로 키워드를 적어야 하는데 자기 혼자 두 단어를 적은 거죠. 이렇게 되면 SNS 담당자가 인턴이 아니라 고인물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어요. CNN 담당자의 이런 실수로 다른 브랜드들은 정확히 한 단어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발빠르게 트렌드를 캐치하는 것은 좋지만 뭔지는 정확히 알고 따라하자, 그리고 항상 가짜뉴스는 조심하자 였습니다.